할렐루야. 이제 한 달이 있으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만 25년이 됩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자. 이것이 저에게는 첫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령대로 목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나에게 보여준 목회 모델을 나도 따라가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한 목회자입니다. 선교사면서도 목회자로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골로새 1장 28절 29절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건면해서 예수 믿는 각 사람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닮는 제자인 온전한 자로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노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목회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순종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목회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바울이 보여준 목회 모범을 나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했고요. 또 목회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가르치는 일, 훈련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락방 교재를 저 자신이 20년이 넘도록 손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왔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모든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지금까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저는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한 번도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일이 없습니다. 좌우로 제가 두리번거리면서 방황한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제가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감히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부족한 종이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 만들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는 제가 드릴 것 같아요. 저의 이와 같은 소박한 자세 또 목회 철학을 하나님께서 참 귀히 보셨는지 분수에 지나치도록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복을 받은 것도 엄청나지만 또 저의 목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똑같은 목회 철학과 목회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국내외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미치는 영향, 아마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이 유력한 모일간지에 소개된 능인선언이라고 하는 불교 절 이야기 여러분 읽으셨을 줄 압니다. 84년도에 그 능인선언이 지광스님이라는 젊은 분을 통해서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듯이 절간이 개척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되는 삼익상가에 그 능인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능인 선언이 굉장히 지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짓고 나갔는데요. 그 능인 선언이 불교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 지광스님이 불교대학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기초반에서 대학원 코스까지 평신도들이 전부 다 그 코스를 거치게 하는데 지난 17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코스를 거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교계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불교 신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복 달라고만 매달리는데 이게 큰 문제다. 교육이 없이는 한국교회 불교 미래가 없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열심히 가르쳐서 참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듣고 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광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능인선언을 삼익상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 그런데 그 교회 가만히 보니까 옥 목사라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 성경을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것도 막연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더라. 내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불교도 가르치고 훈련하면 잘 될 거다. 이래가지고 불교대학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끼친 영향 중에 하나가 불교의 지능을 가져다 준 기여도 했지 않느냐.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목회를 하나님이 임어점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다루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가르치는 이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고 이 교회에서 또한 신앙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을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길갓밭이 있습니다. 그 길갓밭은 씨가 떨어져도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그리고 돌밭이 있다고 합니다. 씨가 떨어져서 잠깐 싹시 납니다마는 뜨거운 햇살이 비치면은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가 덮여있는 밭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땅이 비옥합니다. 씨가 떨어지면 자랍니다.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여물지를 못해요. 해를 못 받아서요.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가 있어요.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도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갓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주님이 해석하셨죠? 마귀가 와서 듣는 대로 빼앗아 가버려요. 저는 이 가운데 길갓밭을 가진 분이 계신다고는 하나도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이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다 놓쳐요. 다 마귀가 그것을 앗아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리가 없죠. 이 가운데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고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만 조금 지나면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게 반응하고 가정에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돌밭에 뿌리운 씨앗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외로 교회 안에는 말씀을 받지만은 마음의 가시떨기를 갖고 말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이 문제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믿으면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어요. 왜 이럴까요? 한마디로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떨기를 그대로 남겨놓아요. 없애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가시떨기가 뿌리채 뽑히도록 뽑아서 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요. 저는 농사 짓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저 산비탈에 뭐 손바닥만한 어떤 땅만 있어도 그것을 그저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뭐 무엇을 뿌려가지고라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개간합니다.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농부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밭을 개간해놨는데 가시가 자라고 있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지요. 반드시 가서 괭이를 가지고 찍어서 뽑아내버리죠. 그 다음에 가서 또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저 가시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한 번이든 열 번이든 가시가 자라는 것 보면 농부는 절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온밭에 가시가 퍼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시는 제거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서 내 마음에 가시가 보이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고 내버려 두어요. 많은 분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설교 들어요, 배워요, 공부해요.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신통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아름다운 행복을 맛보지를 못해요. 왜?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짓누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가시를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14절 봅니다. 이 가시를 뭐라고 해석을 했나요? 자, 우리 봅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가 뭐냐? 가시를 주님께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째는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뭘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일이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뭐 오만 가지 염려를 가지고 고심하는 마음을 일컬어서 마음에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 가시떨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리입니다. 재리의 욕심, 즉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락입니다. 그저 즐겁게 살자. 그저 세상 사는 재미로, 세상 사는 목적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잘 먹고 그저 재밌게 지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즐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할 생각은 안 해요. 그저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가시떨기가 그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가시가 이 세 가지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한 것뿐이에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교만도 있을 수 있고요. 완악함도 있을 수 있고요. 음란도 있을 수 있고요. 게으름도 고집도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세 가지는요, 말씀을 저항하는 저항 세력입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악한 심성입니다. 말씀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육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우리가 허용을 하니까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내버려 두니까 있는 거지. 밭을 개간하는 농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내려고 작정을 하면 절대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만 들이면요, 이런 그 세상적인 염려가 계속 남아가지고 말씀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 보세요. 우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괴로움으로도 족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약속을 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내 마음에 이 염려라는 것이 그대로 쭉 치고 앉아서 고집스럽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의 탐욕, 재물에 대한 애정, 사랑,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가차없이 정리하고 우리를 그런 탐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면 재물에 대한 마음의 애착이 떠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재물에 대한 탐욕을 죽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쾌락 같은 것을 주께서 죽여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옛날처럼 정에 따라 욕심에 따라 즐기자 마시자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사랑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요. 세상에서 즐기자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 가시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 염려 좀 했다고, 뭐 돈 좀 사랑했다고, 뭐 좀 즐기자고 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센지요. 가시처럼 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력이 강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은 여러분에게 참 감격스러운 어떤 변화나 또 어떤 삶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 스스로 잘 반성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같은 나쁜 것들이 말씀을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생명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생각합시다.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허용하고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도 왜 이걸 갖다가 캐내버리고 싶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복종해야 될 권위를 가진 절대절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있는 좋지 못한 거 그대로 두고 말씀을 배우고 뭐 듣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특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자존하시는 존재 앞에 모든 피조물은 무조건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오염된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만큼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은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말씀을 담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성경 말씀에 그대로 이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성경의 권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시기를 하고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살라. 무조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여기에 주석을 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어떤 이야기를 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경을 경외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경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가시 같은 것들을 내 마음에 그대로 두고 있을 수 있을까요? 금식을 하고 회개해서라도 이런 마음이, 이런 나쁜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고 있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랑하고 있고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가시 같은 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놓고 말씀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다 그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듣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오늘 많이 굳어있는데 아마 좀 마음이 좀 찔리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고 다 찔려요. 그런데 보세요. 마음에 이런 가시와 같은 좋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듣고 배울 때,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식대로 듣습니다. 자기 식이 뭔지 아시죠? 자기 식대로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속에는 다른 생각 갖고 있습니다. 100% 순응을 안 하는 어떤 일면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 안 하는 데서 오는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배울 때에도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배우기보다도 알고 싶은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지난 20년이 넘도록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다락방에서 공부하고 또 어떤 때는 제자 훈련도 하면서도 참 바람직한 어떤 변화와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판단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열매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 마음이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마치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가시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져요.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도 고백은 하고 교회도 나오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데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이 열매가 없어요. 자, 이런 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성가대 대원들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눈을 보니까 여기도 가시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열매로 알리라.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시떨기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면 때가 되면 은혜를 주셔서 그 가시떨기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좋은 밭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테니까 반드시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세요? 자, 어느 쪽이 좋으세요? 두 번째가 좋지요? 저도 그 해석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거든요. 과거에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말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설교할 때 졸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물으면은 대답도 하나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헌신하는 너무나 너무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 많이 보았어요. 그분들은 한때는 가시밭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좋은 밭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들은 참 구원을 받고도 남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에 가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인데 때가 되면 내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까지도 회개하고 다 이 가시를 파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언젠가는 좋은 밭이 된다고 했으니 그저 지금 식으로 신앙생활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당장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이 좋은 땅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15절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 저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위대한 선배들이 말씀한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의 마음. 이것이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때 자기 의견이나 주석을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리운 씨앗처럼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은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회상합니다.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는 즐겁게 순종합니다. 즐겁게 순종해요. 지킬 때까지 말씀을 배웁니다. 지킬 때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깨닫습니다. 즐겁게 순종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깨닫습니다. 순종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열매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낳고 키우지 않습니까? 애가 날마다 먹고 마셔가지고 몸이 그냥 레슬링 선수처럼 건강해서 이래가지고 이러는 것만 좋아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몸보다 더 부모가 원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건강한 정신력. 내적으로 아주 강한 인격이 되기를 여러분 부모가 원하죠. 그렇죠. 조그만한 일을 만나도 벌벌벌 떠는 이런 자녀가 아니고 조그만한 힘든 일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심성이 아니라 혼자 어디에 가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떳떳하게 처리하며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뭐 90세까지 살고 100세까지 살고 여러분 중에는 130세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유혹의 소리에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참 특이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이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인데요. 목사가 무슨 그런 책을 읽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제가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많았어요. 흥미있는 책이었어요. 짐 코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직감과 탁월한 사격수를 가진 명포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이야기예요. 1907년부터 시작해서 약 31년 동안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참바와트 호랑이라고 하는 호랑인데 이게는 식인종 호랑이에요. 식인 호랑이에요. 그런데 31년 동안 이놈이 다니면서 사람을 몇 명을 잡아먹었느냐 하면 436명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설치는 그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마을들이 전부 다 황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그 주민들이 자꾸 동네를 떠나고 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에 짐 코벳이라고 하는 명사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초청해서 이 호랑이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을 걸고 이 호랑이와 대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게 되는데요. 이 호랑이를 쫓아다니면서 이 짐 코벳이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상해. 436명의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사람만 먹는 호랑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랑이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 잡아먹으라고 창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짐승 잡아먹으라고 창조했지 사람 잡아먹으라고 호랑이 만든 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호랑이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람만 잡아먹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1대1로 대결해가지고 결국 호랑이를 잡았어요. 잡고 나서 전부 가죽을 벗기면서 전부 보니까 비로소 해답이 나왔어요. 호랑이는 송곳니가 4개가 있잖아요. 아래 위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랑이를 잡고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송곳니 2개가, 아래 위 2개가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사냥꾼이 쏜 총탄이 비껴가면서 송곳니를 전부 다 잘라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위쪽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아래쪽은 반쯤 남아있고. 그래서 비로소 알았어요. 하, 이놈이 이것 때문에 사람만 잡아먹었구나. 그렇잖아요. 송곳니가 없는데 어떻게 돼지를 잡습니까? 송곳니가 없는데 어떻게 노루를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았다고 해도 다 놓치죠. 먹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놈은 배가 고프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밭에서 김매는 아주머니 가만히 쳐다보다가 살금살금 가가지고 막 돕석 물으면 그거는 송곳니가 없어도 얼마든지 물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사람만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호랑이로서는 비정상이죠. 비정상이라도 한참 비정상이죠. 오늘 우리가 이건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정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서 건강해지지 못하면 결국은 비정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저 오늘 내일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온전한 자의 삶으로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손에 말씀을 들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 놀라운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점점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성과 나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자거든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이것이 성화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발전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룩한 자녀로서 서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합시다. 가시를 허용하지 마세요. 가시를 허용하지 마세요.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재리의 욕심이 내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쾌락의 뿌리가 내 마음에 내리지 못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때를 따라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이 가시들을 다 뽑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셔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구하신다면 어떤 열매를 내놓기를 원합니까? 영혼의 강건함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격과 생활입니까? 무엇이 열매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고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밭이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